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 김우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김우빈씨는 SM타운 극장에서 팬미팅 2019 김우빈 땡큐를 열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김우빈씨는 가장 먼저 팬들과의 만남을 손꼽았던 만큼 이번 땡큐를 통해 천재적인 구성은 물론 코너의 섬세한 부분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등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는데요. 김우빈씨는 이날 약 3년 만에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토크쇼 형식으로 꾸며진 이번 만남은 MC 김태진씨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팬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의 박수로 김우빈씨를 맞이했고 김우빈씨도 이에 화답하듯 홀더 인사로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우빈씨는 약 2년 6개월 만에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이었던 제40회 청룡 영화상의 무대 뒷모습부터 쉬는 동안 틈틈이 촬영했던 일상사진과 미공개 영상을 최초 공개했으며 또한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목격담들을 무대에서 속 시원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께하지 못 했던 시간을 공유하고 싶었던 김우빈씨는 개인 소장 중이던 긴머리 시절의 사진을 전 객석의 수만큼 인화했으며 모든 사진에 사인까지 하면서 선물해 남다른 팬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팬들은 물론 김우빈씨에게도 1급 비밀이었던 절친 배우 이광수씨, 임주환씨, 김기방씨가 깜짝 손님으로 등장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면서 재치있는 폭로를 더하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김우빈씨는 팬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팬미팅 소감으로는 약 3년 만에 팬분들을 만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했다며 제가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을 받고 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오랜만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며 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날 김우빈씨의 팬미팅에 참여한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코엑스 아티움 출근길 이 장면 보는데 괜스레 울컥, 경호님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 늘 감사합니다, 우빈아 오늘 화이팅!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김우빈씨는 오랜만에 만난 경호원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만감이 교차한 듯한 경호원의 북받침 표정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두 사람의 따뜻한 재회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되었으며 이를 본 팬들은 찡하다, 울컥하다, 경호원분 표정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김우빈씨는 지난 2017년 최동훈 감독 영화 도청 출연을 확정지었으나 갑작스레 비인두암 판정을 받아 연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치료에 힘써왔습니다. 이후에 건강을 회복한 김우빈씨는 지난달 21회 열린 제40회 청룡 영화상에서 청정원 단편 영화상을 시상자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서면서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우빈씨는 다른 어떤 말보다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김우빈씨는 이날 열리는 팬미팅 수익금 전액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사용이 될 거라며 훈훈한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차기작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우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